10분만 발표가 가능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발표의 흐름. 짐이 너무 많은데 개인 짐 먼저 풀고 정리를 해요. 완성한 제 자리는 짠! 이런 모습입니다. 팀을 어디서 하고 강제로 다 재택근무를 시켜야 되고 떨어지는 업무 생산성을 누가 책임을 지며 이렇게 여기를 쫙 보고 있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 원래 엄청 예뻤는데 카메라 작동을 지금 잘 못해가지고 못 보여드렸어요. 양은 진짜 적어요. 그쵸? 오늘은 평일입니다. 어제 새벽 늦게 자서 오늘 집에서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나가려고. 준비를 다 마쳤고요. 이제 회사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밥 해먹을 거예요. 오늘 제가 먹을 밥은 말이죠. 우유를 썰어주고요. 이거는 회사 가져갈 거. 헐, 잠시만. 식용유 없음 이슈 뭐야? 식용유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식용유 없으면 못한다는데? 너무 아쉬운데? 오이 넣고. 양조간장 조금 김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대요. 아 이거 계란 후라이가 덮여야 되는데 일단 잘 먹어볼게요. 무슨 맛일까? 분명히 맛있다고 했는데 댓글 반응처럼 막 진짜 존맛은 아니고 당연히 속세 음식보단 맛이 없지만 건강식으로 먹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계란 후라이까지 해서 먹으면 진짜 갓벽이겠는데? 완전 귀엽죠, 휴지통. 맛있다. 평일에 제가 서점 가서 이렇게 책을 4권을 사왔어요. 4권. 표지 보여드리기 조심스러운 이유가 제가 아직 안 읽어봐가지고 진짜 좋은 것만 저는 추천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이렇게 사왔는데요. 지금 업무랑 관련 있는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 그래서 요거는 회사에 가져가서 좀 읽어보려고요. 읽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갈 겁니다. 살이 비칠 정도로 좀 얇은 그런 까슬까슬한 가디건에 편해서 손이 잘 가는 카고 바지. 오늘도 화이팅! 비가 내리고 있어요. 사무실이 진짜 뷰가 좋은데 또 방을 빼게 생겼어요. 입주했다고 기뻐했던 게 엊그제인데 실제로 진짜 엊그제죠. 저 8월에 입주했는데 지금 9월 중순에 나가게 생겼거든요. 평아리드에 제가 여기 사무실 들어와서 되게 기뻤다라고 지난달에 영상 올려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8월에 들어왔는데 곧 나가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후보지 aka 거의 확정지라고 통보를 좀 받긴 했는데 이제 거기가 제가 살던 곳이에요. 집주 근접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사를 했거든요. 또 여기가 선정이 급하게 돼가지고 완전 급하게 집을 구하느라 중간에 사고가 살짝 있었어요. 중개 수수료를 두 번을 냈죠. 그때 뭐 130만 원 그냥 날리고 제가 기존 집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딱 나왔더라면 그쪽 중개 수수료도 안 낼 수 있었는데 거기도 거의 한 70, 80 정도 됐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일단 한 200만 원 정도 땅바닥에 버리고 오는 사무실인데요. 그래도 그만큼 좋은 조건으로 우리 팀원들 일할 수 있고 제 사업에 관련된 분들도 제가 저희가 이 사무실을 들어옴으로써 혜택들을 보는 것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구에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여의도를 갈 수도 있고 근처에 업무 지구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거기를 갈 줄 알았죠. 웬걸 갑자기 띠용 후보지 마곡이 등장을 해버려가지고 제가 기존 살던 집이랑 차로 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저희 팀원들 모두가 다 자취해야 돼. 멘붕이죠? 그 누가 자취를 하고 싶냐고 팀원을 자취하게 만들고 싶은 대표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저는 지금 집에 월세 200만 원씩 내면서 왕복으로 하면은 2시간이거든요? 2시간이 넘더라고. 2시간이 넘는 사무실을 다니게 생겼다. 그리고 저희가 또 사업 업무적으로 지금 이 서울역 중심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이 기반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경제적 손실과 영업적 손실이 너무 큽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는 기업 입장이기 때문에 또 막 그렇게 크게 소리를 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집을 가져야 한다. 진짜 너무 서러워요. 너무 서럽고 이 사무실은 당장 그거 빼야 되고 그럼 빼고 나서 마곡 사무실로 옮기는 거에 또 텀이 한 3-4개월 있어요. 3-4개월 있는 동안 사무실이 마련해 주시는 게 또 공유 오피스래. 약 20곳의 기업들이 여기에서 일하면 서로의 모니터를 다 볼 수 있겠죠. 개인 짐을 둘 수가 없어서 모니터나 데스크탑, 노트북, 서랍, 비품 매일 갖고 다녀야 되는 공간입니다. 네, 이거는 뭐 저희가 사무실을 따로 구해야겠죠. 네. 공유 오피스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2-3주의 텀이 있어요. 그럼 그때 동안 나는 미팅을 어디서 하고 팀원들은 강제로 다 재택근무를 시켜야 되고 그러면 떨어지는 업무 생산성은 누가 책임을 지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정부에게 지원을 받는 이런 회사들이 짊어지고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항의를 했고요. 답변을 아무튼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마곡으로 간다는 사실이 바뀌진 않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저희가 이제 저희 사원들을 다 어필을 했으니까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저희 회사만 해도 여기 있는 장비들이 몇 개고 캐빈에 나는 짐이 다 가득가득 들어차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다 우리가 맨날 이고 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옮기는 공유 오피스 우리 근처가 아니라 상암동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신경 쓸 게 지금 사업적으로도 되게 많은데 이러다가 집도 다시 알아봐야 되고 사무실도 다시 알아봐야 되고 왜냐면 상암동 현실적으로 거기서 업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업무가 또 추가가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소산할 구멍은 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최악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곧 미팅이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할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먼저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미팅입니다. 저는 이렇게 엑셀로 제가 궁금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나오게 가공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걸 다 만들면 쾌감이 좋습니다. 회사니까 매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관리 차원에서 거의 매일 보고 있어요. 아까 남은 토마토. 제가 만든 오늘의 밥상 참외 샐러드랑 토마토 브라타 파스타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먹을게요. 파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파인다이닝 시장의 호황 언제였다고 보시나요? 재작년이죠. 짠. 오늘은 제 반신욕 템들을 소개합니다. 반신욕하는 시간에 푹 빠져 있는데요. 이런 이유도 있는데 이쪽에 제일 많이 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한 색의 가루 입욕제를 쓸 수 있는 건데 그때그때 골라서 쓰는 재미가 있어요. 오늘은 이거를 써볼게요. 일단 향기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게 가루형이라서 조금만 섞어주면 되게 잘 녹아요.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해놔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가성비템들인데 제가 달아놓을게요. 진짜 이렇게 반신욕을 하잖아요. 시원한 물 딱 마시면서 책 읽으면서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풍덩 빠져서 반신욕을 하러 갈게요. 샤워하고 나면 꼭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요즘 스킨케어 할 때 요거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해주는 날도 있어요. 이게 제 겔팩 존인데요. 제가 겔팩을 진짜 좋아해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팩들을 하고 있습니다. 겔팩 진짜 사랑해요. 이거는 진짜 안 아파서 그냥 파이브로.
이렇게 하면은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꾸민 비용이라는 게 확실히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것도 사실은 피부과 비용 아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피부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니까. 근데 이렇게 홈케어 하는 비용도 사실은 없는 건 아니니까. 둘 다 손을 놓자니 젊은 시절을 또 안 예쁘게 보내는 거는 제 성에 내키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적당한 외모 관리는 좀 필요하다 주의여가지고 이렇게라도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이사하고 나서 광흥창 엽떡을 진짜 많이 먹는데 광흥창 엽떡 먹고 나면 다음날 팅팅 부어요. 보이자. 여러분 이게 제 책이잖아요. 내용이 약간 1년 반 전에 머물러 있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 요거 내용을 조금 업데이트를 할까 아니면 아예 개정판을 낼까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출판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되면은 또 9월이 상당히 바빠질 것 같네요. 여러분 처음에 출간할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정책이라는 게 너무 많이 빨리빨리 바뀌니까 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아무튼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도 가장 빠르게 공유를 드려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안 좋은 단점이 택배가 택배실에서 수령을 해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멀다. 여기 택배 대장을 써야 돼요. 이제 잠시 미팅이 있어서 갈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또 크리에이터 만나러 갑니다. 사무실 이사하고 되게 좋은 게 뭔가 미팅이 있으면 항상 좀 되게 불편하게 다녔는데 회의 공간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 손님을 부르면 되는 게 너무 좋아요. 오늘은 비터셀즈 복숭아 티 입어줬고요. 아래 연청 바지 입었습니다. 저희 건물 내부에 이렇게 카페가 있어가지고 건물 카페로 갈 겁니다. 이거 저희 절양님이 사오셨어요. 베스트로 다 사주셨대요. 여기 진짜 맛있거든요. 너무 행복하다. 진짜 멀리서 오셨어. 1만원으로 약간 결혼식으로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그게 1인성으로 끝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부족하고 빈약해 보이는 거예요. 네 막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는 이런 거 먹겠습니다. 잘 가세요. 요즘 이거 진짜 잘 먹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딱 진짜 필요한 애들만 군더더기 없이 들어가 있는 점? 뭐 했다고 벌써 6시예요. 어떤 맛이냐면 저는 원래 좀 자극적이지 않은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맛있는데 몽이는 너무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원료치고는 상당히 맛있었다. 지금 얘기해서 아무런 얘기밖에 안 나. 멘붕이고요. 지금 우리 모든 팀원들 다시 새로운 집에서 자취하게 생겼어. 그럼 이런 자취비는 지원을 해주는 걸까요? 병아리들 요즘 저는 독서노트를 옮기고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았던 문장들을 추리고 추려서 제가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워드에 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되게 재밌지 않나요?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을 빌리면 타인들이 우리를 이해하는 폭이 우리 세계의 폭이 된대요. 상대가 인식하는 범위 안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농담을 이해하면 우린 재미난 사람이 되고 그들의 지성에 의해 우리는 지성 있는 사람이 된다 라는 말이잖아요. 내 농담을 이해를 하는 사람한테 있어서 내가 재밌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걸 이제 알아채는 사람 약간의 센스를 알아채는 사람이 지성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문장 하나하나가 다 너무 재밌어요. 저는 우리는 모두 불충분한 자료의 기초에서 사랑에 빠지며 우리의 무지를 욕망으로 보충한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겠죠? 사랑에 빠질 때 이 사람의 모든 면을 알고서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닌데 우리의 무지를 욕망으로 보충을 하다 보니 이건 좀 아닌데 얘가 이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좋은 게 비슷한 사람이랑은 빨리 친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싫은 게 같은 사람이랑 오래 만나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